시편 106편 27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881쪽입니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약점을 보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제대로 연단받지 아니하고 은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다 고쳐져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완전성으로 치료하고 고쳐서 가나안 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도 불평했습니다. 4452불 해서 간신히 가나안에 들려 보내어 주었더니 가나안 족속들하고 타협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가나안 족속하고 타협하고 살아갔던 그런 속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은 약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귀찮아서 하는 것도 있고 감정상에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8장에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10장에 가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귀신과 교제한다고 했고 귀신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시딤 광야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29절 30절에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신과 교제를 하며 가증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시대의 연병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이지. 인생의 가장 불편한 것을 인생들은 가난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이 나옵니다. 왜 반석을 쳤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 안 되면 자기 탓하고 자기가 믿음 없는 탓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도 가슴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보니까 또 자녀를 악기들에게 바칩니다. 자녀들을 악기들에게 바치는 그런 가난한 족속들의 종교성에 전가가 되어져서 그렇게 본질이 변화를 했던 거죠. 본질에서 떠나갔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섞어 살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 민족의 풍속과 섞어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종교성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고 가나안 땅에 가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나안 족속의 신앙의 속성을 종교의 속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약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 종교성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잘 된다고 하면 그 종교를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아멘.
자, 오늘 그래서 네. 약점을 보완하는 신앙.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라고 예배 때 메시지를 줍니다. 상담을 합니다. 지도자가 다가와서 말을 해줍니다. 어떤 분은 다 잘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끈기도 있어요. 성실도 해요. 부지런도 해요. 근데 약점 한 가지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시간에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예. 다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아빠로서도 잘합니다. 남편으로서도 잘합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잘합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항명하고 불평하고 이랬듯이 약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반석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성숙된 신앙이 되어지면 인격이 성숙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이 된 사람은 완전히 온유해져요. 그죠? 온유해지면 어둠의 권세가 견딜 수가 없어해요. 그죠? 남을 흉보고 뭐 파괴적인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 때 어둠의 권세는 좋아해요. 그래서 약점이 노출되어져서 그 약점을 계속 물어뜯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약점을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약점이란 말은 대파 일리르라고, 대파 일리르. 이 대파 일리르라는 라틴어 성경에는 사냥감의 흔적을 놓치다. 여러분, 신앙인의 약점은 뭡니까? 사냥감이라는 것은 응답입니다. 응답의 음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서럽고 서운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으로 듣지 말고 이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보로 듣는 거예요, 정보로. 약점이 뭐냐? 사냥감의 흔적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냥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이 응답이에요. 아멘. 메시지 안에는 응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다 불평했다. 많이 혼났죠. 그죠? 여러분, 불평은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되어지는데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한번 갈라졌지요? 그러면 장애물 있는 곳마다 지도자에게 여쭤보면 홍해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갈라지죠. 여러분, 홍해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사들은 총도 있었습니다. 활도 있었습니다. 말도 타고 옵니다. 무기도 좋습니다. 군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게임도 안 돼요. 그죠? 게임도 안 됩니다.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군대는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하게 살라고 그랬고 애굽 군대는 악하게 막 살아가요. 그죠? 죽이고 나서도 안 죽였다면 끝이에요. 그죠? 죄를 짓고 나도 안 졌다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나 시인을 나중에 그 현장을 보여주니까 이게 너지? 이렇게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을 못 아시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장을 CCTV를 이렇게 돌려줘. 이게 너지? 그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네? 영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사냥감은 뭡니까?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 시간에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설명했죠. 여러분,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예수님 친구였잖아요. 예수님 친구였으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빠라고 해도 돼요. 오빠, 나하고 결혼하자 이래도 돼요. 절 없으면. 오빠 친구니까. 어? 그런데 여러분,
오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부세주로 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는데 어떻게 만나주냐? 며칠 있다 예수님이 죽는다. 네가 향유옥합 300대는 모아놓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네가 먼저 장사를 지내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정보로 들려주고 괜찮다고 들려주고 이제는 됐다고 들려주고 응답을 준다고 들려주고 축복을 준다고 들려주면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열두 제자 얼마나 수치가 스러울까요? 바론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 밥 사주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냥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냥개가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후각, 청각이 뛰어나서 아멘.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뛰어넘고 불평을 뛰어넘고 원망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불평은 컴플레인이라는 말인데 거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회사에서 오다가 나갔다가 컴플레인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되돌아와요. 그 물건이. 불평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불평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냥감의 흔적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네? 말씀 안에는 사냥감의 흔적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아멘. 감정 안에는 사냥감이 없어요. 아멘. 좋은 감정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사냥감의 흔적을 냄새로 주고 은혜로 주고 다 이제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꼭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냥을 하려면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냥개가 돼야 됩니까? 사냥개가 돼요. 그렇죠. 사냥개는 사냥꾼이 시키는 대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죠? 물어와 하면 물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냥감을 다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냥감은 무엇이냐? 민수기 11장 30절에 보면 응답을 매출하기로 지인 2편 4편 한 길 동안 90cm로 다 쌓아놨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자유의지만 있으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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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사냥감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주세요. 아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총만 멋있는 거 갖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네. 네? 여러분 군대에서 0점 잡는 거를 잘 잡아요. 아, 네. 그죠? 25m에서 0점 수정하는 사격을 하잖아요. 네? 그 0점이 잘 맞춰야 먼데 있는 것도 잘 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사냥감의 흔적을 놓치다 사냥감의 흔적을 놓친 개 이런 뜻이에요. 약점이. 개가 주인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것이 약점이에요. 다 잘하는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응답의 흔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약점은 코스타툼이라고 그러는데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은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 했죠? 애니마 영.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약점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후손을 모든 백성 중에서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흐트러지게 만든. 여러분 약점을 이제 보완해야 되는데 약점을 보완하지 않을 때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뜨린다. 여기서 엎드러뜨린다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인데 불행이나 재난에 빠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나 재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불행이나 재난에 빠지죠? 약점을 고치지 못해서. 예배는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보완하다라는 말 한 가지 하고 가야 되겠네요. 보완하다 이 말은 수플레멘툼, 수플레멘툼 합성어입니다. 수부라는 아래 밑에 속에 안에 가까이에 깊숙이 작용하에 영향을 받아 플러스 플레오라는 말은 채우다. 보완하는 건 뭐예요? 아래로도 들어가고 밑에로도 들어가고 속에로도 들어가고 안에로도 들어가고 가까이로도 들어가면 깊숙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깊숙이 작용해서 채우는 걸 갖다가 보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곤고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약점을 보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니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여러분 나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수치를 마취시키고 나의 창피함을 마취시키고 나의 불평을 마취시키고 깊숙이 들어갈 때 하나님 보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것을 채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래 밑에 속에 안으로 가까이에 깊숙이 가 여러분 영적으로 안 맞으면 상대방이 꼴 베고 상대방이 싫어요. 아멘. 상대방이 싫다는 것은 마음 안 열고 살아가요. 아멘. 마음 열면 어떻게 해줘? 어떻게 살아요? 요새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팍! 얘기.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깊숙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약점이 확! 터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고백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대, 대. 그죠? 라틴어 성경이고. 참, 예수님한테 고백하면 다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보면 보완하는 거예요. 아멘. 안에, 네? 가까이 아래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얼마.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오늘 가진 환향을 다 떨어야 돼요. 마음을 열려면.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한다고 마음 열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강아지가 집주인이 돌아오면 그냥 엉대기를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오줌을 절절절 지르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다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바깥에서 남편이 아,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아내가 막 이렇게 응덕이 막 이렇게 큰 거예요. 아, 여보 들어오셨냐고 해가면서 막. 네? 그렇게 가면서 맞이해 주시는 할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 강아지 한 마리씩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동했을 때 다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은혜를 받으면 약점은 떠나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약점을 고치고 행복하는 게 낫습니까? 평생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습니까? 알기는 누구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여수처럼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치고 들어갔다면 여러분 우상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멘. 네? 아멘. 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군가문을 포백한다고 일곱 족속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에 예언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분명히 그 신이란 말은 사나운 성격이라고 그랬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사나운 성격의 소유자들이 어둠의 권세예요. 이게.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을 열어서 밑으로 안으로 내려가요. 아멘. 네? 그래서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 안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멘. 그럼 나의 예습관들이 도망가 버려요. 견딜 수 없어 해요. 아멘. 은혜 받으면 고독해지고 서러워지는 것이 어둠의 속성이에요. 아멘. 은혜 받으면 날 법석 떠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순종하고 사역하지 않던 사람이 사역하고 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멘. 영적인 것이 안 좋아지면 나는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응? 기도하는 것이 좋고 고백하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응? 좋으면 어떻게 되죠? 결혼해요. 좋으면 결혼. 아멘. 안 좋으면요 그냥 친구라고 그래. 친구. 너랑 나랑은 친구야. 너 만나도 난 맹숭맹숭해.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 맹숭맹숭한 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아멘. 어?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어? 제가 여기서 의자에서 올라올 때 주님 사랑한다고 일곱 번 했어요. 아멘.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 사랑하는 흔적을 제 몸에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고 꼭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 외롭구나. 슬프구나. 쓸쓸하구나. 돈 없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갑 내놔봐. 보고서 확인해봐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벌써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떨어지다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에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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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양을 받아서 채우는 것이 보안이에요. 아멘. 어? 이 시간에 영양을 받아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엎드려 뒤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불행이나 재난에 빠지다 실패하다 여러분 엎드려 드리는 게 뭐예요? 불행이나 재난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나이에 실패 30대나 20대 실패하면 상관없어요. 50대 실패하면 이제는 그만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못 일어난다고는 안 했어요.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 만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약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 좋아. 성실하고 근면하고 기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그것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의 약점은 제가 알고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이 압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 밑에 하나님 밑에 아래 밑에 속에 안에 가까이 깊숙이 들어가서 작용하시고 영향을 받아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불구가 되다 민수기 5장 21절 27절 엎어지는 게 뭐예요? 불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듣는 귀가 강박하게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있던 것이 손재주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었는데 감화감동을 못 받아요. 순종을 잘했는데 순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불구가 됩니다. 사지가 불구가 되는 것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불구가 되면 정말 못 살았어요. 사지를 절면서 살면 동정심이나 받지만 마르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 영혼은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진정으로 아멘하면 제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이 다 열어줘요. 사업을 열어줘요. 마음을 열어줘요. 사랑을 열어줘요. 가정을 열어줘요. 아멘. 부부 사이를 열어줘요. 아멘. 정말로 가깝고 먼 사이가 부부 사이. 아멘. 그죠? 하나가 됐다면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고 둘이 되었다면 너무나도 먼 사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다. 주력이 시발하십니다. 엎으러 들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검진 나라에서 하라는 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엎으러 드린 거예요. 누굴 엎어뜨렸다는 거예요? 후손들을. 나를 엎어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그 다음에 단념하라. 사사기 2장 19절.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 단념해버리고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단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이 없어도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다 가요. 아멘. 네? 처음에 기도는 여러분 율법으로 합니다. 안 하면 목사님이 죽이는 눈을 뜨니까 기도를 안 하면 네? 오늘서부터 그렇게 뜰 거예요. 그렇죠?
쳐다볼 때마다 눈을 막 이렇게 뜰 거예요. 권사님 막 이렇게 떠, 이제. 이렇게 떠. 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내가 약점이 보완돼. 아, 내가 요래서 그렇구나.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아멘. 내가 이래서 내가 저곳에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담요하지 마세요. 왜 담요하십니까?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왜 담요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루에 몸을 던지다. 사무엘상 31장 4절. 여러분, 칼루에 사울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엎드려 놓을 때는 아무나 죽는 것도 안 도와줘요. 남이 죽는 것도. 그러니 여러분, 매여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흔적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이 자리에서 소급해서 아멘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자, 흐트렸고 두 번째는 뭐 했다고 했죠? 엎드려뜨리고 흐트렸다고 했어요. 흐트리다. 그죠? 흐트리다라는 말은 아수르로 흐트리고 바벨론으로 흐트렸어요. 흐트리다라는 말은 자라라고 합니다. 자라. 자라라는 말은 부러뜨리다. 욥기서 18장 15절.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가 없는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쏟아버리다. 민수기 심지어 30절에 쏟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불을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치질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잠언서 20장 26절.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흐트리는 거예요. 감찰하다. 시편 139장 3절.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찰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뒷조사한다는 거예요, 감찰이. 네? 중앙정보부나 어디죠? 국정원에서 이렇게 뒷조사하듯이. 그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또 부올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음식을 먹었어.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음식은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나가고 연합하여. 그들과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연합하여. 연합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참아드라고 그러는데 부속이 되다 이 말이에요. 부속품이 되다 이 말이에요. 직역하면 부속품이 되다. 연합이라는 말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부속품 가서 주인공이 되어서 떵떵 큰 소리 치면서 몰아내며 다스리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고집한테 지배받고 사. 자기 고집한테. 여러분, 고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 좋은 거잖아요. 예? 연합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을 그 행위로 주를 경롭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기도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연병을 통하여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그 행위가 악함을 처방했고, 그죠? 27절에는 후손들의 혼합신앙을 척결을 하셨고, 29절에는 행위가 악함을 처방했는데, 이거 행위란 말은 마할라래, 마할라. 더럽히다.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 더럽힌 행위로 주를 경륵히 함으로 조롱하다. 예레미야 38장 19절. 욕보이다. 사사기 29장 25절. 아멘. 거역하다. 민수기 21장 29절. 모욕하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래서 그 조롱함으로, 그 욕보임으로, 그 거역함으로, 그 모욕함으로 여러분 이방인의 우상하게 어떻게 돼서요? 부속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니까 누구를 욕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보이고 조롱하고 거역하고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응?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앙. 경록해 하다만 카스, 그죠? 자극하다 이랬는데 자극하다. 하나님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
여기서 재앙이라는 마케파란 말인데 나카푸라는 어그네소리 됐습니다. 전염병으로 치다.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로케 양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크게 유행하였다. 유행하였다라는 말은 파라치라는 말인데 소문이 퍼지다. 그러니까 퍼지다 소리. 네? 전염병이 퍼졌다 이 말이죠. 네? 전염병이 퍼졌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도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5대손입니다. 아론의 5대손.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주의 종이 재앙을 처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꼴배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느하스가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말은 개질성은 흑인, 뱀의 입, 신의 계시, 지성소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은 신의 계시고 나쁜 것은 뱀의 입이잖아. 네? 어찌 생긴지 모르겠으면 입이 뱀의 입처럼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학상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도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반해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거기서 창으로 찔려 죽였을 때 연병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아멘. 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0절. 누가 중재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비느하스. 아론의 후대손, 5대손. 여러분 그래서 처방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처방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맞지를 않아요. 영적인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합리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들었는데 하나님이 갈릅니까? 홍해를 갈라줍니까? 어떻게 안수미 돈을 받는데 암이 떠나갑니까? 그죠?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약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예요. 아멘. 그곳을 보완하기만 아래 밑으로 내려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채우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꼴뵌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나아요? 평생 고생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말인즉슨 이런데 감정 상할 때는 안 되어도 뒤지면 말지 못까지 이렇게 살아가니까 되지만 말지 이 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져야 되는데 꼭 사탄한테는 져요. 누구한테 이기고? 하나님한테 예배 좀 드려와. 꼭 요번 주 오면 응답이 와. 그래도 사정한테 져. 사정한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생 고장하니 사정을 한번 꺾어봐. 둘둘씩 평생 고생하는 이 사정 한번 꺾어보세요. 시작. 평생 고생하는 이 사정 한번 꺾어봐요. 그죠. 사정 한번 꺾어보는 거. 아멘. 미운 마음 한번 꺾어보고 얄된 마음 한번 꺾어보고. 아멘. 지금 내가 바쁜 거 이거 한번 꺾어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고쳐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세요. 아멘. 네? 아멘. 내가 별짓을 다해도, 내가 행동으로는 별짓을 다해도,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주님은 내게 다가와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응답을 줬어도 사냥감이 놓쳐버려요. 흔적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사냥이 뭐죠, 우리는? 아파트, 응답, 부채, 그죠? 부동산, 행복, 자녀들 잘 되는 거. 이것이 사냥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역을 감당하는 거. 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사랑 한번 은총을 입으면 성은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성은을 입으면 병도 고쳐주고 원망도 고쳐주고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평생에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네?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아, 그거 한번 해야 돼. 그거 한번 해야 돼. 내가 지금. 네. 어? 은혜 받아가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막 무거워졌던 거 가벼워져. 할렐루야. 아멘. 살쪘다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몇 킬로 나가더라도 몸이 가벼운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이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운 거예요. 걱정과 짐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일은 산자가 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을 누가 다 걷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지고 잘 때 보면 코 골고 푹 자는 거예요. 걱정 있으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푹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야속하게 하다 할지라도 오늘 민수기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여서 영력이 그쳤던 것처럼 예리한 설교와 예리한 분별력과 예리한 지적에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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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하고 마칩니다. 32절에 보면 무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심으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무리바 광야에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갔을 때에 얼마나 목이 말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인내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광야가 가기가 어려웠어요. 네? 정말 뭐 다 내놨는데 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평 나오죠?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지경에 무리바 광야였어요. 정말로 목이 말라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래도 이것만큼 경험하고 왔으면 홍해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경험했으면 불평을 했어야 될까요? 안 했어야 될까요? 그치? 불평하는 대신에 권면을 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순종을 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리바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메리바 라브라는 뜻인데 다투다 싸우다 꾸짖다, 원통하다, 원한, 분쟁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에서 왔는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300만 명의 인구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300만 명이 한 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죠? 모세가 영권이 없으면 휘청휘청했을 거예요. 아니. 네? 물을 달라고. 물을, 물이란 말은 마인, 근원입니다, 근원.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건이 근원이 아닙니다. 신앙이 근원입니다. 아멘. 신앙이 없음으로 그 사건이 나타나고, 신앙이 있음으로, 신앙으로 해결을 하고 그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감당을 시험밖에 안 준다. 아멘. 신앙이 있으면 근원으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원을 주신다 이 말이죠.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물이 없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말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을 쳤으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눈이 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노아였다 이 말은 가차부 환해다 이런 뜻이고요.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재난이란 말은 야차란 말인데 떨다,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악하다, 나쁘다, 이것이 지역이고 의역은 근심입니다. 장세기 21장 11장 모세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모세도 이걸 안 칠 수가 없었어요. 300만 명이 한마디씩 했으니 정말로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80년 동안 연단받았던 모세가 절기를 부렸던 것은 모세도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누구한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변화가 됐을 텐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감당은 뭘로 하죠? 기도로. 아멘. 감당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태까지. 아멘. 감당은 기도로.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 그러지.
너 시간 많은데 기도는 왜 하니? 아멘. 너 이 시간에 아픈 게 너냐? 기도는 게 너냐?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니까 아프게 놔. 마음 아프게 놓고. 섭섭한 것도 아픈 거고, 걱정하는 것도 아픈 거고, 미워하는 것도 아픈 거고. 아멘. 그죠?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치? 미우면 여러분, 저 사람이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그렇죠. 왜? 이미 설교는 들었어. 미워하는 자마다 너는 몇 명 살인했어. 이? 너 미워하는 자마다 너 칼 갖고 와서 살인했어. 너는 오늘 비누하스처럼 그런 살인이 아니야. 에? 비누하스는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내가 허락해준 것이고, 너는 내 맘대로잖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약점을 합리화하고 핑계대서 원망하고 갈라볼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아멘. 이것 때문에 여지까지 고생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많은 사냥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구나. 아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구나. 아멘.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구나. 아멘. 깨닫고 약점의 치유 방법으로 뭐라고 그랬죠 오늘? 아래 밑에 안으로 쏙 들어가셔서 깊숙이 작용하여 영향을 받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